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 이제 137쪽으로 갈게요. 137쪽이 문제 13번인데, 근데 문제를 하기 전에 꽤 덥네요. 요즘 날씨가 뭐 계속 뭐 35도, 34도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시기가 막 꽤 힘들 거예요. 물론 뭐 솔직히 저희 강의하는 저희 입장도, 지쳐요. 되게. 또, 그래서 이제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가볼게요. 문제 13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건데요.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1번. 자,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가 아니고 매년 6월 1일로 하죠. 잘못되었고. 두 번째. 자, 주택분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게 잘못됐죠. 보통 이제 이 주택은요, 이 주택에 대한 이 재산세의 경우는 일단 분류구분에서 첫째는 반은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나머지 반은 이제 9월 16일부터 9월 31일에서 요 기간이나 요 기간이 납부예요.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이 세금 자체가 이 세액 자체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이합니다. 즉 10만 원까지예요. 까지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요 기간에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10만 원 너무 50만 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반반씩 내는 게 맞고, 다만 기간이 10월이 아니고 9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틀렸고. 세 번째. 자, 토지에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 가정한 바에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주택만 그런 규정이 있지 토지는 이런 재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는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토지는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요 기간에 탄해서 조심할 건, 항상 주택은 이렇게 금액의 크기, 즉 1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구분하지만 토지나 건축물은 금액 구분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과세기준은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그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역시 잘못됐죠. 이 경우도 이제 조심할 게 몇 번 얘기했었던 건데 뭐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돼요.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요.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결론 뭐냐면, 이 소유자가 불분명하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둘째는 그냥 다짜고짜, 그 소유자가, 자, 불분명하다.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위의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네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고 뜨면 이때는 사용자예요. 사용자에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냐 없었냐, 일단 그 차이점인데, 일단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그냥 불분명하다. 근데 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건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또는 그 주인님 행방 불명되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전보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게 되죠. 자, 5번 답인가 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내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건 또 나중에 볼 건데, 일단 납부금액이 어쨌든 500이 초과되면 분납이 되고, 이때 이 500만 원은 재산세만 놓고 따진 게 500이지 절대 고지서의 합계 금액이 아닙니다. 자, 정답이 이제 5번이었고요. 자, 이제 14번 갈게요. 자, 14번부터는 이제 토지의 구분에 대한 건데, 14번부터 15, 16, 17, 18, 뭐 20번에서 23 넘겨서 27번까지 아마 될 건데요. 요 내용은 반드시 좀 숙지가 돼야 돼요. 이제 어떤 토지가 무슨 과세인지를 볼 건데, 일단 먼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둘째는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셋째는 이제 토지별로 각각 부과하는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종합합산한다는 얘기는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합쳐서 다 과세한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의 성격 있는 토지. 둘째, 자, 별도 합산은 일부만 합친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빌딩용 토지예요. 빌딩용 토지. 기타 또 사업용 토지에서 빌딩이나 사업에 관련된 토지가 해당돼요. 셋째, 자, 분리과세인데 요건 이제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별로 각각 과세했는데 두 가지예요. 고율과세 목적이 있고, 둘째, 저율과세 목적이 있다. 이때 고율과세는 대표적인 게 골프장 같은 겁니다.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 같은 거. 저율과세는 이제 농지 같은 거, 농지나 목장 혹은 임야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율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 세율 자체가 0.2부터 0.5%까지고, 별도 합산은 0.2부터 0.4%까지고, 그 다음에 고율과세는 그냥 4%고요.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임야 같은 건 0.07 이런 것도 있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공장 용지 같은 거. 그래서 공장 땅, 공장 용지의 경우는 0.2%. 그래서 각각의 토지마다마다 차등 과세가 주된 목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이건 이제 저희 실제는 이 내용 자체가 기본서에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데, 이걸 제가 딱세 파트로 나누어서 해줄 테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서 볼게요. 자, 첫째입니다. 첫째는 분리과세인데, 자, 그중에 농지. 자, 일단 농지는요, 어쨌든 농사 져야 돼요. 영농에 사용되면서, and 군지역에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 구역에 있든가 녹지 지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농사 지면서 어디요? 군지역, 도시지역 밖, 개발제한 구역, 녹지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이 농지가 조심하게 또 있어요. 농지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였다. 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농지였다. 또는 법인이 매립간척한 농지였다. 이런 농지도 전부 다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장 가볼게요. 자, 목장인데, 목장은 법에 서정한 면적 이내야 돼요. 면적 이내가 되면서 엔드. 농지하고 똑같아요. 군지역에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 구역에 있든가, 녹지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임야 갈게요. 임야인데, 임야는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요. 이게 첫째는 자연 환경지구입니다. 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자연 환경 지구에 있는 임야,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에요. 제한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뭐도 있냐면, 임야 중에서는 이제 종중이 소유한 임야도 분리과세, 종중.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도 분리과세. 그 다음에 뭐 저희 점하고 관계없지만 문화재 보호지역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0.07%예요. 자, 두 번째 공장 용지 가볼게요. 공장 용지. 자, 공장 용지인데, 일단의 공장은 공장 면적 이내면서, 면적 이내면서 군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역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역. 그래서 공장은 면적이 되면서 이런 지역. 그래서 이건 몇 프로? 0.2%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같은 거죠. 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입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4%.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별도 합산인데, 자, 별도 합산도 가볼게요. 첫째는 이제 빌딩용 땅인데, 빌딩용 토지, 토지. 그래서 얘는 법에서 정한 면적 이내면 돼요. 자, 면적 이내인 빌딩용 땅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아, 빌딩용 토지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운전학원. 그다음 차고, 운동시설 등등 이런 것들, 뭐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있다. 그다음 또 있어요. 또 이번에 또 뭐냐면 공장 용지인데, 자 공장 용지인데, 그럼 아까 공장 땅이 면적이 되면서 이제 요지역, 군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는 분리과세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에는 공장이 면적 이내입니다. 면적 이내인데 이 공장이 상업지역, 또 주거지역, 또 녹지지역 이런 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별도 합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공장이어도 이게 어느 지역이 있는지는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이제 종합합산과세인데, 예, 첫째, 이제 나대지, 나대지. 그 다음에 초과되었다. 뭔지 몰라도 면적이 초과되었다. 그 다음에 경작 안 합니다. 경작을 하지 않아요.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에 미달된대. 미달, 미달. 그 다음에 무허가입니다. 이런 단어 붙으면 전부 다 이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하나씩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문제 14번 가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즉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 같은 것끼리 묶인 건 뭐냐. 그래서 이건 네 개인데 성격이 똑같은 걸 묶인 걸 찾는 건데, 일단 기업번 볼게요. 자, 종종이 소연이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을 준다면, 앞에 있는 연수는 무시하세요. 연수 다 무시해요. 자, 그냥 무조건 종종이 소연 임야입니다. 자, 종종이면 무슨 과세입니까? 아, 분리과세네요. 그죠? 두 번째, 자, 체육설업의 설치, 이미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자, 원형이 보존된 임야인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 보통 이제 임야는 대부분 분리과세인데, 지금과 같이, 자, 요건 적어볼게요. 원형이 보존된 임야는 별도 합산이에요. 임야인데, 자, 그 원형이 보존된 임야, 요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해 똑같은 임야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염전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는 분리과세죠. 네 번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네요. 그럼 결국은 기역 디귿이 분리과세고 니은 니을 번이 별도 합산입니다. 그럼 기역 디귿 묶인 거나 혹은 니은 니을 묶인 거 찾으면 되죠. 어떤 거예요? 그죠? 니은, 니1번 묶인 게 답이겠네요. 3번. 그죠? 자, 15번도 가볼게요. 다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첫째, 서울특별시의 공업지역 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면적 이내입니다. 자, 공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업지역에 있죠? 자,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고 면적 이내. 분리과세 맞네요. 두 번째, 자,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목장용지이고 면적 이내. 자, 목장인데요. 자, 면적 이내고 어디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있네. 얘도 분리과세 맞네요.
세 번째, 자,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통제 보호구역이다. 요건 비과세입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자연 환경지구에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한 보호구역에 의미하는 분리과세인데, 요건 한번 적어 볼게요. 뭐가냐면, 자, 통제 보호구역이에요. 통제 보호구역. 또 하나 또 뭐였냐면, 이제, 자연 보존지구. 이런 지역에 있는 임야는 얘는 둘 다 비과세, 비과세에서 비과세 임야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지구인지 보존, 보존입니다. 보존. 자연 보존지구인지 요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보호구역과 자연보존지구는 비과세, 제한보호구역과 그 다음에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 3번 비과세고 4번. 자, 법인이 매립 관청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로서, 자, 실제 경작을 하고 있대요. 자, 요 분리과세 맞죠? 5번. 자, 과세 기준을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염전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를 다른 것은 어떤 거냐 되는데, 자, 분리과세 세 가지예요. 0.07%도 있고 0.2%도 있고 4%가 있죠. 이제 요 중에서 뭐 차이가 나는 있나 봐요. 첫째, 자, 과세 기준은 현재 특별시 지역의 도시 지역 안에 녹지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천 0.07%가 되겠죠. 두 번째,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한 농지에도 0.07%입니다. 세 번째,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임야입니다. 이거 0.07%죠. 네 번째, 자, 종중소유임야, 얘도 0.07%예요. 근데 5번에, 자, 과세기준 현재, 자, 염전으로 쓴대요. 염전은 기타 공급용이기 때문에 0.2%가 과세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0.2%가 됩니다. 자, 이제 17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자, 공장 건축물의 보수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분류이다. 자, 틀린 것은 첫째, 자, 시의상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보수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다. 그죠? 그래서 공업지역이 있고 면적이네. 공장이, 자, 공업지역에 있고 면적이네니까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죠. 두 번째, 자, 시의상 지역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보수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자, 일단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일단 면적을 초과했다. 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자, 시의상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 있는 공장의 보수 토지로서 면적 이내입니다. 자, 공장이 있는데 면적 이내인데 어디 있대요? 주거 지역이 있대요. 면적 이내고 주거 지역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죠. 네 번째, 자, 시상 지역에서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면적을 초과했네. 역시 공장이 면적 초과니까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자, 5번 답인가 봐요. 자, 군지역에서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다. 아니죠. 공장이 읍면군, 그래서 이제 군지역이 있고 면적이 내면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또 볼게요. 계속 다 봅니다. 자, 문제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 토지 중에서, 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모두 몇 개인가? 콜라보죠, 숫제. 자,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가 돼요. 세 번째, 녹지 지역에 소재한 축산 용지 중 면적 이내입니다. 얘도 분리과세죠. 네 번째, 자, 군 지역에 소재한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역시 분리과세입니다. 2번, 자, 토지가액의 2%에 미달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네요. 1번, 자, 군지역에 소재한 공장 용지 중 면적 이내 토지 역시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10번. 자, 상업 지역에 소재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배율이 내 토지. 자, 요거죠, 요거, 요거. 아까 빌딩용 땅이 면적이네. 이게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가 되겠죠.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얘도 분류과세입니다. 그럼 종합합산 과세는 두 개네. 그죠? 니은번하고 미음번하고 두 개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또 참고로 얘기할 게 그 이음번 터미널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터미널하고 차고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거 구분해야 돼서 터미널은 분리과세고요. 차고는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차고는 무슨 과세하고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9번도 가볼게요. 재산세에 있어서 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산업공급용 토지 0.2%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건데요. 1번. 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승인된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맞죠? 두 번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업에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 고용 토지입니다. 방금이겠죠? 차고는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세 번째, 자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도 분리과세 맞죠?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유되는 주택 건설용 및 산업 단지 조성용 토지도 맞죠? 그다음에 5번, 자 공유수면 매립 관청한 토지 다 맞습니다. 잘못된 건 2번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0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번. 자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 밖에 소정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 용지입니다. 분리과세 맞죠? 두 번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지에도 분리과세입니다. 틀렸고.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에 의해서 면허, 인가 등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얘도 분리과세죠. 틀렸네요. 네 번째, 건축법 등 규정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 맞네요. 2번. 자, 공장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표 지내기, 그 부수토지의 시가표 지내기 2%입니다. 즉,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2%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종합합산과세 맞고. 자, B번. 광역시 지역에, 자, 상업지역에 있는, 자, 입지기준면적 이내 공장 용지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공장이, 자, 상업지역 등에 있고,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이지 분리과세 아닙니다. 이거 틀렸네요. 자, 10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리과세 맞네요. 그럼 잘못된 게 니은 디귿 비읍번이에요. 니은 디귿 비읍번. 그래서 그 니은 디귿 비읍번 틀렸다. 몇 개? 세 개네, 세 개. 왜 정답은 세 개죠? 네, 세 개. 니은 디귿 비읍번 세 개입니다. 근데 정답지에 보니까 체크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정답지에 2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세 개, 세 개. 해서 요거는 정답이 있으네요. 자,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중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건 뭐냐 되는데 이게 결국 뭘 묻는 거냐면 세율을 묻는 건데 그럼 아까 봐봐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0.5까지고 별도 합산은 0.2부터 0.4까지고 다 분리과세는 4%나 0.07이나 0.2예요. 그럼 결국은 이 두 가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얘는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커지는 거예요. 세율도 같이 커져요. 그러면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일도 커진다. 결국 세액이 점점 증가된다. 세액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가 아무런 얘기도 없지만은 얘가 묻는 건 이거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됐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든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기 1번. 자, 과세 기준은 현재 군지역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과수원 이 분리과세 0.07%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무허가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겠죠. 요거네요. 자, 종합합산 0.2부터 0.5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종중수입이야.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넷째, 회원지역을 표현, 얘도 마찬가지, 분리과세죠. 5번, 고부락층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특히 21번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 143쪽에 이제 문제 22번 갈게요. 이제 143쪽에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 이제 토지분 재산세에서 이제 또 잡아요. 그냥 합산 대상 토지로서 누진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얘가 볼게 종합합산도 아니고 별도 합산도 아니에요. 그냥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얘가 종합합산, 별도 합산 포함이에요, 포함. 자,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종합합산 대상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첫째, 자, 건축법 등에 의해서 허가나 준공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위법 시공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죠. 나대지. 두 번째, 관광사업자가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얘도 별도 합산 과세죠. 셋째,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내 위치한 영농에 사용 중인 전답 과수원,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0.07%고요. 네 번째,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고 면적 초과했대. 항상 초과되면서 종합합산입니다. 5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입니다. 얘도 무슨 과세? 종합합산 과세죠. 그럼 딴건다 누진세인데, 그 3번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겠지요. 그죠? 정답 3번이고요. 자, 23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째, 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맞죠? 둘째,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 맞아요. 셋째, 부설 주차장도 맞습니다. 넷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터미널은 이제 분리과세지 별도 합산 과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5번. 자, 법인 묘지. 얘도 맞아요. 근데, 역시 요 하나 또, 이 묘지인데, 묘지가 개인권 비과세, 법인권 과세입니다. 과세. 과세인데, 별도 합산 과세. 그래서 똑같은 묘지여도 이게 개인 것인지 법인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다행히 법인 묘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또 뭐든지 넘겨볼게요. 그 뒤에. 자, 이제 24번 더 가볼게요. 자,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해당하지 않는 것. 첫째, 1번.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개인 소유 전답 과수원. 농사 안 짓는데요. 일단 농지는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농사를 안 져. 안 지면 아까 어디 갔지? 경작에 사용한다. 그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그 답이네요. 둘째, 자, 종중 소유한 농지. 셋째, 자,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도시지역 밖에 소정의 기준면적인의 목장 용지입니다. 자, 목장인데 면적 이내네요. 이내면 얘도 분리과세 되고. 4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자, 얘도 분리과세 맞아요. 5번. 회원지역 골프장도 맞네요. 잘못된 거 1번 해서 농지가 농사한 지면 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자, 25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토지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건데요.
첫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해서, 이게 운전학원은 전부 다 별도 합산 과세가 돼요.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 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즉 쉽게 법인 묘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예요. 이게 개인 거면 비과세가 되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다. 그래서 쉽게 주택건설용 토지입니다. 넷째,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정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얘도 분리과세 맞죠? 5번, 자,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용지구 면적이 냅니다. 이건 별도 합산과세죠. 왜?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고 면적이 내니까 얘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자, 이제 26번 가볼게요. 26번은 이제 26번하고 27번은 뭐 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자, 일반, 자, 볼게요. 26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부속 토지로서 적용할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설명한 것이다. 자, 틀린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요거. 자, 빌딩용 토지인데요. 자, 빌딩용 땅은 법에서 정한 일정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일정 면적은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그럼 이 별도 합산과세 이 면적은 면적 따지는 공식이 있어. 공식.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 공식은 이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그 해설에 써 있는 거 있죠?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요.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에 뭘 곱한다고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요. 곱해서 나온 면적이 거기 기준 면적이고 그 면적까지가 별도 합산 면적이 돼요. 그럼 대체 용도 지역 배율이 뭐냐 이건데, 이거는 이 건물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첫째, 거기 전용 주거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그냥 바닥 면적의 5배를 곱해. 5배. 그 다음에 그게 해설 다 돼 있어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었다. 이때는 3배.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었다. 4배. 그 다음에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지역 아닌 것, 즉 도시지역 밖에요. 도시지역 밖은 다시 7배. 속에서 일정한 배율을 곱해요. 이런 배율을 곱해서 계산된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 대상이 돼요. 그럼 지금 26번은 저 배율이 잘못된 거 찾는 건데 1번이요. 왜냐면 상업 지역은 여기 4배가 아니고 3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반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이건 3배를 해요. 3배. 3배가 과세 면적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산된 게 문제 27번이에요. 볼게요. 자, 상업지역에 있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그 부수 토지 면적이 2500제곱미터일 때 과세 대상별 토지 면적은 얼마냐? 보니까 해볼게요. 지금 이제 자, 총 토지 면적은 2500이에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500이고요. 현재 건물은 상업지역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공식. 건축물 바닥면적 500이에요. 500 곱하기 자, 상업지역이니까 몇 배? 3배. 그럼 1500이네. 1500. 1500. 그럼 총 2500 중에서 이 1500제곱미터만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그러면 뺀 나머지를 나머지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1000 남죠. 1000만큼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15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이요, 1000제곱미터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겠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토지의 구분을 쭉 정리해 봤는데 다시 한번 꼭 체킹을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8번 가볼게요. 아, 다음 이제 재산세 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거죠. 자, 1번. 자, 권리 양도 등으로 인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해서 과세 기준을 이전에 매수자가 등기를 한 경우는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렇죠? 둘째,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고요.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 기록되는 토지 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대장상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전부 다 과세해서 항상 모든 토지가 다 과세가 돼요. 세 번째,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인해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봐서 사용자에게 과세해서,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는데 불분명하면 그땐 공부상 소유자가 내요. 근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땐 그 사용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기준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소유권이 양수된 때는 양도자가 된다. 아니에요. 이 납세자는 항상 6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매매가 되면 양수자가 돼요. 다만 6월 1일 지나서 매매가 되면 이때는 양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내인지 이훈지에서 6월 1일까지 포함해서 누가 내고 양수자가 내고 지나면 양도자가 각각 내게 됩니다. 자, 5번. 자, 수기주택을 보유해도 매 한 구마다마다 주택은 과세해서 주택은 과세 방법이 소유자별로 주택별로 각각 구분 과세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마다 주택마다 각각 구분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이제 29번부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문제인데 좀 쉬었다가 요 29번부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게요.